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국산 김치를 만들어 파는 진해 웅천농협의 수출액이 10년 새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바로 중국산 등 저가 김치의 공세 때문인데요. 농협이 8개 지역 농협의 김치 브랜드를 통합해서 국내 시장 확보는 물론 수출길 확대에 나섰습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절임 배추 한 포기 한 포기 사이로 맛깔스런 양념이 떨어집니다. 김치를 담그는 데 쓰는 재료는 모두 국산입니다. 진해 웅천 농협의 김치 수출액은 10년 전까지 한 해 400만 달러치에 달했지만 현재는 4분의 1 수준인 100만 달러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외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저가 김치 공세에 밀려 고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경남 학교 급식의 절반을 차지했던 시장 점유율은 올해 전체 10%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의 8개 농협 김치가 뭉쳤습니다. 진해, 웅천 농협 등 그동안 전국에 흩어져 별도 법인으로 경쟁을 벌였던 농협 산하 김치 공장들이 통합 법인으로 출범한 겁니다. 유통 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해 통합 물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남 지역에서만 우리 김치를 접할 수 있었는데 이제 물류망이 전국적으로 됨으로 해서 어디서든지 우리 김치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산된 역량을 하나로 집중해 생산 원가를 낮추고 시장 경쟁력을 갖추어 매출 증가를 노리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동안 일본에만 수출해왔던 이 김치 공장의 경우 통합 브랜드 출범으로 수출 다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해 웅천 농협은 이번 통합 브랜드 출범으로 수출 물량을 3년 안에 5배 늘릴 목표를 세웠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화물연대가 안전 운임제를 요구하며 내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말 사흘간 진행된 파업에도 적잖은 운송 차질을 빚은 부산항엔 무기한 파업을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슬 기자입니다. 연일 치솟는 경유값, 휘발유 가격과 비슷하거나 더 비쌀 정도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운행을 하면 할수록 손해인 적자 운송을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있다 200만 원 가까이 정도 있다 합니까? 전해보다 더 있다 수입을 있다 적게 있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부차들은 있다 합니까? 차라리 또 운행 안 하는 게 있다 합니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화물 노동자 단체인 화물연대가 파업에 나선 이유입니다. 한 달 기름값이 수백만 원이 더 들어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인데도 정부가 최소한의 운임료 보장 장치인 안전 운임제를 방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화물 운임료의 적정 기준인 안전 운임제는 2020년 도입돼 3년째 시행 중인데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없어진다고 하면 저희들은 완전히 이제 다시 과적하고 과로 운행을 해야 되고 또 과속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생존권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직결된다. 화물연대는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상황. 부산항의 물류 차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11월 사흘간 이어진 파업 기간 부산항의 화물 반출입량은 평소의 10%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 여파로 터미널 장치율이 100%에 육박했습니다. 항만 당국은 장치장에 장기 화물을 먼저 빼내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물류 적체를 막기 위해 부두 내부 도로를 이용해 대체 수송을 할 수 있게 하고 외부 운행 차량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IT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나가지 운송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산시나 그다음 차량 등록소와 협의해서 그 차량들의 임시 번호판을 받아서 저희가 외부로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부산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 등 관계기관들은 비상대책반을 꾸려 대체 수송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긴급 대응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희슬입니다.
현충일인 오늘은 외출하실 때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흐리고 곳곳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오늘 경남 지역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30mm 정도입니다. 같은 지역에서도 강수량의 편차가 조금 있겠고요. 서부 내륙으로는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최근 대형 산불로 지반이 약해진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도 있지만 오후부터는 경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 되겠고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지적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또 일부 지역으로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물결도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오후부터 내일 사이 동해상에는 물결이 더 높아지면서 풍랑경보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17도 내외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2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때이른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하동이 17도, 남해가 18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26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면서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내려가 평년보다도 낮아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지난달 31일 발생한 밀양 산불이 닷새 만인 어제 오후 3시 5분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산림청과 밀양시는 지난 3일 주불이 꺼진 뒤 이어가던 잔불 진화 작업도 어제 내린 비의 영향으로 원활히 마무리돼 완진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산림당국은 뒷불 감시와 발화 지점 감식 등의 원인 조사는 당분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67회 현충일을 맞아 오전 10시부터 1분 동안 경남 18개 시군 민방위 경보 단말을 통해 일제히 묵념 사이렌이 울립니다. 경상남도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기리는 추념 행사에 맞춰 울리는 사이렌에 함께 묵념하며 숭고한 뜻을 새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남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경남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7.91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6% 올랐으며 이는 200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품목별로는 석유류와 축산물, 공업제품 등이 많이 올랐습니다. 김해공항에서 주 3회 베트남 하노이 노선이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베트남은 코로나19 발생 전 김해공항 국제 노선 가운데 일본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145만 명의 승객이 이용한 노선입니다. 베트남 입국에는 사전 준비 서류가 없고 15일 이내 귀국 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합니다.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경남에서 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면 경남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7년 3건에서 지난해 53건으로 5년 새 17배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창원과 김해, 진주와 양산 등 4개 도시에서 전체 사고의 79.5%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창원지법은 교제 요구를 거절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생을 마감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거제의 모처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여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 경남도의회에서는 최다선으로 4선 1명이 탄생했고 3선 도의원 3명이 나왔습니다. 4선은 진주의 김진부 도의원이고 3선은 밀양 예상원, 남해 류경환, 김해 최학범 도의원입니다. 이 밖에 재선은 15명, 초선이 45명을 차지합니다. 한편 최연소 경남도의원은 거제 3선거구 윤준영 당선인으로 만 28살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